사와디카. 오늘은 저희가 그 한국 음식이랑 버블티에 들어가는 타피오카를 준비했거든요. 이런 거 막 섞어 먹는 게 유행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음식 이제 떡볶이랑 불고기 그리고 김치찌개 그리고 불닭볶음면까지 준비했는데 한번 섞어가지고 먹어볼게요. 태국에서 이제 막 타피오카 아이스크림이나 뭐 캔디 이렇게 같이 막 섞어가지고 막 많이 먹는다는데 약간 떡같이 먹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. 우리 입장에서 조금 낯설긴 한데 상상이 안 가요 지금. 네, 저는 워낙 식감을 좋아하다 보니까 타피오카 좋아하고. 드셔보셨나요 타피오카? 저 잘 먹었어요. 잘 안 먹었어요? 지원님 버블티 먹어봤어요? 버블티 먹을 때 먹어봤어요. 한번 이런 식으로 퓨전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캐비어 같아. 캐비어. 이 정도 넣으면 됐나요? 더 넣었나요? 근데 맛있는데? 찐득하네. 먹어봤어요? 아니. 그냥 콩이 엄청 들어간 뚝불 느낌인데 네. 지금? 뚝불 김치찌개 떡볶이 얘가 제일 괜찮을 것 같은데. 근데 이러다 한국에 유행되는 거 아니야? 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. 난 김치찌개랑 먹어보겠습니다. 한번 김치와 함께 같이 먹어보도록. 숟가락 다 따로 사용해야 되나? 그냥 먹자. 김치 어딨어? 맛있어. 맛이 하나도 안 나는데? 맛있는데? 완전 맛있는데? 괜찮은데? 아니 식감 너무 좋은데요? 진짜 그냥 새알 새알떡 이만한 떡. 그거 이거 미역국에 넣어도 맛있겠다. 미역국에 우리 미역국에. 제 생각에 태국 분들도 식감이 좋아가지고 먹는 것 같아요. 진짜 이상한데? 맛있는 게 이상한데? 우리 생각보다 괜찮네. 이것도 맛있는데? 계란이랑 국물 떡볶이. 나는 그냥 떡이랑. 맛있어요? 엄청 맛있어. 생각보다 너무 괜찮네. 쫄깃밤에 녹두가 되는 게 맛있는데? 이거 케이크에 들어가서 맛있을 것 같아. 처음엔 나도 걱정 많이 했는데. 걱정할 일이 아니었어. 진짜. 저는 딱 근데 떡 같은 느낌일 것 같았어요. 근데 생각보다 더 떡 같아. 자, 둘 다 이거 접는 거. 이제 불닭에도 넣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. 섞었어. 너 그래 이거 다 먹어봐. 어? 잘 먹는다며. 어떠세요? 매워요? 매운맛에 그냥 그 쫄깃함? 작은 식감, 쫄깃함 있는 것 같아요. 괜찮은데? 맛있어요? 완전 맛있는데? 그냥 식감이 더해졌어. 그냥 불닭볶음면에 이게 추가되니까 뭔가 더 좀 괜찮은 느낌인데? 그냥 떡 추가해서 먹는 느낌인데? 괜찮네? 근데 김치찌개 진짜 대박이다. 왜 유행인지 알겠어요? 진짜. 김치찌개 진짜 맛있어요. 추천. 강추. 강추, 강추. 맛있어. 조금 더 추가하도록 하죠. 추천. 진짜 맛있네.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네, 양이 아주 많습니다. 두부랑 김치랑 싸서. 솔직히 처음 봤을 때는 비주얼이 막 그렇게 이쁜 건 아니지만 타피오카가 생각보다 잘 어울리네요. 이쯤 되면 이제 그것도 먹고 싶어. 톰얌. 톰얌? 톰얌에 타피오카 넣어가지고 맛있을 것 같아. 그리고 푸팟퐁 커리. 알겠다, 그거는. 그치, 푸팟퐁 커리 진짜 맛있겠지. 원래 발라는 펄을 더우니까 젓가락질이 안 돼. 진짜 맛있다. 물고기도 식감이 쫄깃해가지고. 생각보다 떡볶이는 그저 그래요. 떡볶이는 그냥 원래 그런 음식이라. 이러다 팥죽에 넣겠는데? 팥죽에 넣으면 그냥 퍼먹으면 되잖아. 그냥 안 보일 것 같습니다. 팥이랑 컬러도 똑같아가지고. 음식이 안 줄어들어. 타피오카만 줄어들고. 결국 넘버원은 김치찌개. 난 불고기도 맛있는데? 불고기? 넘버원은 김치찌개. 불고기도 맛있어. 여기에 딱 음료수도 버블티였으면 됐는데.
김치찌개. 밥을 안 먹는 게 신기하네. 아니 밥 안 먹어도 배불러. 거의 김치찌개 완뚝이네. 특히 찌개를 밥없이 먹는 게. 근데 이게 약간 떡 씹는 느낌이라 포만감도 좀 있고. 뭔가 밥을 대신하는 느낌인가요? 응. 또 다른 한국 음식에 뭐 넣으면 좋을 것 같다는 거 있어요? 미역국. 이거 진짜 새알떡 느낌이라 미역국에 원래 그거 넣어 먹잖아요. 단호박죽. 중류는 다 어울릴 것 같고. 뭐가 있지? 해물탕, 꽃게탕 이런 거. 맛있을 것 같아. 해물탕 맛있어. 대게 내장에도 비벼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. 아 대게 내장 그 밥 식감 미쳤겠다. 아, 어우. 맛있겠다. 그때 맛있을 것 같아. 소고기 뭇국에도 괜찮을 것 같아. 나 근데 웬만한 한식이랑 거의 다 비슷해 잘 맞을 것 같은데. 국물 있는 라면, 아 라면도 떡떡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. 라면은 진짜 괜찮을 것 같아. 지금 뭐 불닭도 이거 괜찮아요. 근데 이거 그 타피오카가 크게 막 두각을 나타내는 맛은 아니고 그냥 있구나. 맵기 때문에. 삼겹살은 어떨 것 같아요? 삼겹살 위에 타피오카를 올리고 그 위에 그거를 이제 무은지 구이에다가 싸서 넣어서 쌈을 싸서 괜찮을 것 같아. 떡을 넣어서 먹는 느낌? 왜 타피오카 튀김은? 여기 타피오카에 튀김옷을 입혀서 떡볶이처럼 만둣국에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. 만둣국. 만둣국 진짜 맛있겠다. 만둣국에다가 떡 넣듯이. 생각보다 떡볶이가 제일 무난하고 별로였어. 아무래도 이제 떡이 이미 들어가다 보니까 떡볶이 그냥 떡볶이야. 그냥 계란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거든요. 근데 그렇게 막 특별한 맛은 없어. 아니, 맛만 한 번, 두 번 보고 맛만 보고 아, 좀 이상하면 그냥 안 먹어야지 하고 있었는데 완전 끼니를 때웠어요. 너무 맛있어. 진짜 진짜 왜 먹는지 알 것 같아요. 김치찌개가 소멸이 됐어요 지금. 김치찌개는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. 진짜 맛있어요. 진짜. 근데 타피오카 저는 살면서 오늘이 두 번째거든요. 공차를 별로 막 그 들어간 음료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달달한 거에 섞으면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김치찌개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. 추천 지인들한테 추천할 수 있어요. 추천할 수 있어요. 한번 먹어보라고. 승자는 김치찌개. 뭐가 제일 맛있었어? 저는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었어. 김치찌개 맛있어. 1, 2, 3. 1, 2, 3. 남은 양만 봐도 언급도 없네. 불닭은 그냥 그 불닭 맛이야. 타피오카가 막 특별히 부각되지 않는다니까. 이거 그냥 불닭 맛이고. 오늘 아주 색다른 경험을 했어요. 아니 근데 타피오카 해동하기 전에 봤는데 무슨 만두콩 코코볼 그런 거 시리얼. 올린 것처럼 와가지고 이게 뭔가 했는데 그때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비주얼이 삶은 직후. 진짜 알 같았어. 아주 훌륭한 도전이었어요. 뭐 먹어보고 싶은 음식 있어요 다음에? 나는 월남쌈에 넣어 먹어보고 싶은데. 월남쌈에? 거기다가 구운 삼겹살 넣어서. 한국에서 우리 집에서 아빠랑 엄마랑 우리끼리 해먹는 월남쌈에 삼겹살 들어가거든요. 거기에 넣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. 이번 추석에 이번에는 타피오카를 한번 넣어서 먹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진짜 그쵸? 뭐가 보고 싶은 음식 있어? 저는 이게 매콤한 거에 어울리는 거 같아가지고 짬뽕. 짬뽕! 짬뽕에 넣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. 짬뽕! 와 진짜 짬뽕을 잘 어울린다. 일단 떡에 들어가는 메뉴는 거의 다 어울릴 것 같고. 얼큰한 거. 비빔밥? 와 되게 궁금하네.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냥 일반 비빔밥 말고 그 육회 비빔밥처럼 간장 베이스로 먹는 비빔밥 있잖아요. 육회 비빔밥에다가 넣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전 육회 비빔밥 좋아해가지고 저희가 삼겹살집 가가지고 막 넣어 먹을까 이렇게 지글지글 이렇게 구우면서 이제 그 가는 김에 냉면도 시켜서 물냉에다가도 한번 요즘에 뭐 삼겹살집에 뭐 라면도 있고 냉면도 있고 삼겹살만 있는 건 아니니까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음식이랑 섞어서 먹어볼 수 있으니까 한번 원하시면은 댓글로. 냉면 국물이랑 타피오카 먹으면 그냥 버블티 아니야? 시원한.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추천하시는 게 있다면은 뭐 음식 이렇게 추천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코쿤카. 코쿤카.
맛있는 게 없었나?